엄마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엄마 때문에 저한테 관심도 없고. 수학 이런 것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.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게 그게 진짜 공부거든. 공부 있잖아, 공부 못해도 돼. 아,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없더라. 나도 엄청 못했는데, 나도 못했는데 맨날 꼴등했는데. 근데 열심히 살고 애들 둘 놓고 살잖아. 야, 우리 딸은 야, 네. 야, 중학교 때 있잖아. 빨간 노랑 파랑 머리 다 해고 다녔었어. 너 오늘 학교도 안 간 거야? 아유, 너. 그래도 갔다 와야지. 아이고, 어떡하냐. 학교에서 자꾸 괴롭히니까 그러지.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처먹었네. 같이 잘 어울려야지. 일단 집이 어디야? 은평구 쪽이. 어? 은평구 쪽이. 은평구? 네. 멀리, 은평구면 여기 멀리도 왔네, 너. 오늘 집에 안 들어가려고 계속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? 어? 갈 곳이 없어서. 갈 곳이 없어서? 일단 타고 다녀. 타고 다니다가, 이따 아빠 전화번호 알지? 아빠한테 연락해. 따돌림은 재현 양의 책임이 아니라, 따돌림을 하는 그 학생들이 잘못된 거예요. Enjoy end screen.